히트. 오, 이 담을 수 있잖아 이거. 이야, 충분하죠? 이야, 한마리. 이거 뭐 어떻게 해? 와, 뭔가 맺혀있던 게 확 다 풀려버리네 그냥. 강릉 은성호 타러 왔는데 구루마도 있어요. 자체 제작을 하셨나 봅니다. 이야, 좋다. 자, 3월 28일이고 동해 피문어 강릉 은성호에 왔습니다. 강릉은 물때는 크게 상관이 없죠. 날씨, 너울 이런 거에 좀 조항이 영향을 받는데 날씨는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냉수대에 들어왔다가 좀 힘들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포인트까지 몇 분이나 나가시죠? 5분이요. 5분? 와, 손시려워. 바닥 장난 아니네. 와, 봉돌에 걸리나? 단차가 있어야 돼. 으쌰 할 수 없어. 잡으셨나? 이렇게 생겼어요. 좀 화려하게 생겼죠? 버털도사, 동해는 통발도 사람도 들어갈 크기더라고요. 하나 건졌다가 팔 떨어질 뻔했네요. 요즘 동해 밑걸림이 벌써 한 대여섯 개 띠낀 것 같아. 왔어, 한 마리. 선장님! 오, 뭐지? 이거 킵할 수 있겠는데. 예, 사장님도 오셨어. 아니에요? 오나요? 이야, 씨! 이야! 이야! 여러분, 킵 사이즈 한 마리 걸렸습니다. 와. 오늘 꽁손 아니야? 이야, 대박! 오씨, 야야야! 이 자식! 어? 전갱이도 먹는구나. 강릉 은성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선장님, 이거 대충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2킬로는 안 될려나? 1.5kg? 제 깜냥이 딱 그거네. 한 마리 건졌어? 이야, 1.5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우, 묵직했어. 이야, 달봉이가 또 이런 날이 오네. 완전 대구 치어 있잖아요. 그거 먹었어, 자식. 솔직히 다리 하나 걸려서 다리 하나. 아, 역시 채비는 화려해야 되는구나. 단차가 있어야 되고. 와, 애누리 없네. 봉돌도 많이 갖고 오길 잘했네. 아, 레이저 계열 다니까 좋네. 그러니까 뭐 채비 금방금방 하죠 이제? 선사 누나, 강릉이면 20kg, 아이 누나 2kg면 만족하지 제 주제. 저는 저거 완전 크라켄이에요 제 입장에서. 브룩스 분위기를 보니 계시야. 자, 자식 내가 참 브룩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갔다 왔죠? 오, 근데 세 마리 킵하고 두 마리 방생하고 짜식. 제가 저기였어요. 어? 뭘까? 뭔가 뜯어냈는데? 문어 같진 않은데? 그래도 묵직은하죠? 어우, 야, 손맛은 좋았어. 와, 대박. 여수 가서 완전 애가 완전 죽어 있었거든. 그러더니 지 혼자 강릉을 가더니, 물론 은성호는 아니지만은 은성호 왔으면 한 7마리 잡았죠. 와, 수초가 한 1kg짜리가 걸려 올라왔어. 멋진 수초. 손맛이 꼭 문어 같았어요. 히트. 이일서님, 이야, 웃었어. 용서해 줄게요. 1.5kg짜리 잡았으니 뭐. 설마? 아니야, 이거 느낌이 어째 쎄한데? 오, 보셨죠? 오, 이제 채비도 잘 사네. 바늘 하나 펴진 게 있겠지만은, 크,
역시 이건 한 마리 더 잡힐 징조인데. 어미 이거 이 높이 올라간 게 바위야. 이거 봐, 슬슬 내려가죠? 참네. 내가 형이 어제 8시 어? 이야 감사드립니다. 드시고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선장님 오늘 성적 좋으신데. 어? 이야 고맙습니다. 사랑입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우와 어마어마해. 야씨 와 아, 어? 또 살았어. 야 살아온 이유가 뭐야? 오 끈질기다. 자 여기선 한 마리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거야. 그냥 잘하는 갑시다. 쭉 히트. 자 히트죠? 야 선생님 저 오늘 벌써 두 번째 손맛이요. 참네. 대박이네요. 그러니까요. 언제는 꽝이 작년엔 꽝이었는데. 오 이거 담을 수 있잖아요 이거. 이야 충분하죠? 오, 마리 이야 두 마리면 애들이랑 진짜 퍼지게 먹을 수 있는데. 어디 가니 어디 가? 자식아 어디 가니 어디 가? 아이고 이리 와봐라. 시청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려야지. 자자자자자자자 아까보다 조금 작든가 비슷하든가. 어, 조금 작겠다 조금. 자자자자자 두 마리째 확실히 킵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오, 피문어가 이렇게 재밌는 낚시였네. 여러분 강릉 은성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왠지 또 기대가 되네요. 한 마리 더 왔죠? 작은가? 선장님! 아 이거 방생 같은데 이거? 아 재봐야 될 것 같다. 오! 오! 아니요 아니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아씨 참. 여러분 한 수 더 했어요? 이게 방생 아닙니다 이거. 자자자 이 녀석아 한번 보여드리고 담아가야지 인마. 이래 오오오오. 자 여러분 이게 피문어예요. 킵사이즈입니다 킵사이즈. 자자자자 아야 큰일 났네 이거. 시마리잖아 시마리. 오 이거 방구 끼다가 큰 똥 싼다고 하던데. 시마리예요 킵사이즈. 룩스야 너 뭐 했냐? 형은 잡는 족족 그 킵사이즈만 잡는데 너 뭐 했어? 아 뭐야 눈만 달.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케렌시 형은 형님? 아개물이 세 분을 보내고 났더니 손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 리경스 안산에서 여수까지 90으로 달리세요. 오. 원래 4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는데 90km 가면 30분 더 걸리더라. 그 30분 뭐? 왜 이러냐? 야 이거 킵이다. 히트! 선장님! 야 이거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아닌가? 아니다 이 면방생은 되는데 제일 큰 것 같진 않아. 나무가 보이면 고개 한 번만 돌려주세요. 보여 보여! 어허? 면방인데 면방이죠? 오 히론 되고 쏘! 오 선장님 저 오늘 네 마리예요. 자자자 어, 야야야 일로와봐. 자자 제 큰 손 가늠해 보이시죠? 어? 자자자 저도 안 믿겨 미쳤어. 하... 농담이었지만 동생을 짓밟아야 되네. 아... 브룩스야 미안하다. 다섯 마리 잡으면 적어도 네 마리는 킵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 으덕어린 거 같고 막 형하고 비교하니까 네가 그 지경 된 거야 자식. 형 말 안 말 겸손하니까 한 마리가 알아서. 이건 진짜 으덕어린 거다 이게. 브룩스 키로스는 제가 더 아, 야 형님 누님 아우님들이 너 쪼잔하게 봐 이 녀석아. 너도 그냥 형이 속이 상한다. 아, 굳이 그렇게 해갖고 세 마리밖에 그 킵 사이즈 못하는 녀석이 굳이 형을 그렇게 네가 이겼다고 하렴. 응? 막시 크라켄은 없네요. 아니야 이게 더 맛있는 거지. 어후. 오 살았어. 차, 살았어요 살았어.
와, 그러나 저러나 오늘 강릉 은성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없을 날이네요. 아, 2kg 오버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런 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건 킵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룩스야, 형이 하나 앞서가네? 작긴 하지만 이건 방생이야. 오씨, 이거 재봐달라고 해야 되겠잖아? 선장님, 빠듯하겠소! 이게 많이 드다시오. 예, 예. 그래서 확실하게 끄내는 거니까. 와. 야, 좋아라. 와. 제가 뺄게요. 오. 800 되겠는데? 고마워요! 780. 천. 자. 올킵 사이즈, 올킵 사이즈. 제일 작긴 하지만은 올킵 사이즈예요, 올킵 사이즈. 자, 큰일 났어. 뭐, 이 정도 뭐. 다섯 마리네. 이거 뭐 어떻게 해? 와, 이또.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릉 은성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대박, 은성호. 기럭도 깼네? 마리수 기럭도 깨고? 와, 올킵은 진짜. 와, 뭔가 맺혀있던 게 확 다 풀려버리네, 그냥. 피 물어오면 그렇게 피 봤는데, 나. 얻어 걸린 게 어떻게 다섯 마리냐? 저기 암만 철없어도 그렇지. 서운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저렇게. 빠박이, 갔는데 달봉이 형보다 못 잡으면 그건 더 최악으로 가야. 야. 그만. 어른하고 비교하면 되겠니, 이거. 어른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 사실은 저 형이 또 아유 히트. 오우, 이 연타. 선장님 놀았어 오늘. 와, 오우, 키로 500? 키로 500 정도 되겠다. 3면이 다 폭, 아니 2면이 폭파예요. 아, 큰일 났어. 6마리째야 오, 이거 킵사이즈다. 6마리째예요. 룩스야, 무조건 턱배 잡아. 미치겠어 진짜. 이야, 진짜 키로는 되겠네. 와, 씨,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오늘? 이건 진짜 뭐 쉬었나? 자, 키로 넘죠? 6마리째? 와, 씨. 와, 돌문어보다 재밌어. 잡으니까. 미치겠다. 크레이지 달봉. 혹시 저희 독배 진행하겠습니다. 이따 하시만요. 야, 이거 암만 제일 지금 게 780. 그 이상. 그 1.1, 1.3, 1.5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6마리 피문어에 피문어. 줘봐, 계속 잡으신다니까. 어? 끝! 여기서 마무리 하실 모양이에요. 자, 추운 날씨에 날씨 안 들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7시간 하시네요. 7시간 부산에서 식사하러 이동하겠습니다. 아, 식사하러. 저 오늘 식사하시는 거 거기도 뷔페식으로 돼 있어요. 오늘은 효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100% 킵사이즈. 와, 진짜 살벌해요. 강릉 은성호, 은성호와 함께 했고, 선장님 스킬이 참 좋으시네요. 적극 추천드리면서 오늘 실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